안녕하세요. 이모건 라이브입니다. 문선민 선수 지금 출국 현장 나와 있고요. 지금 아직 오는 것 같은데 오면은 한번 지금 뭐 불러볼게요.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누가 한 명씩 나갔네요. 알고 싶진 않아요. 보통 저쪽에서 많이 왔어요? 그쪽 이쪽? 네. 저쪽에서 대기 타고 있어요. 나 혹시 모르니까 일단 매직업. 네, 지금 문선민 선수 출국 현장 좀 나와 있어요. 아직 선수 도착 안 한 것 같고 지금 뭐 여러 선수는 도착했는데 뭐 따로따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문선민 선수는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외신 기자들도 많이 와 있고요. 대표팀 관계자도 많이 와 있네요. 유니폼 보여주시죠. 지금 우리 문선민 선수 사인 받으려고 팬도 와 있어요. 지금 팬분도 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라이브 들고 있어요. 지금 언제쯤 도착할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자들도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엄청 많이 와 있네요. 혹시 만약에 지금 여기 길 찾고 계신 분 계시면은 3층에 H로 오시면 돼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바로 해볼게요. 뭔가 많이는 들어오는데 유지가 안 돼. 주말이라 그럴 거라 행복회로를 한번. 고자철? 고자철이야? 어. 고자철 선수 들어오고 있네요. 네, 우리 선수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가는 걸로 하고요. 왜 이렇게 안 와? 진짜. 근데 와도 엄청 딱 지나가가지고. 막 지각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누구? 누구? 이승우. 이승우 선수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한번 찍어볼게요. 네, 이승우 선수 지금 팬들한테 사인 해주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따 손흥민 와요. 이따 기성이 와요. 하은아!
네, 뭐 지금 뭐 이승우 선수랑 구자철 선수 들어와서 지금 뭐 기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저희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일단 딱히 찍을 게 없어서 일단 그쪽 먼저 찍고 있어 볼게요. 궁금하신 거나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바로 댓글 주시고, 이제 김신욱 선수 들어오고 있네요. 겁나 커요. 장난 아니게 큽니다. 저 앞쪽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쪽에 몇 명 오더라고요. 아, 저기는 이제 유명하신 분이네요. 서우정 기자님 지나가고 계시고요. 화면을 좀 돌려볼 화면을 좀 돌려볼게요. 이게 더 날라네. 누구임? 나도 모르겠어. 선수분 같긴 한데. 선수분 같긴 한데 제가 얼굴을 잘 모르겠네요. 네, 지나가고 계시고요. 문선민도 이런 거 있다고. 아니, 그래도 문선민은 우리가 알아봐 주잖아. 보니까 이쪽에서 좀 많이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H쪽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바글바글하고 있네요. 혹시 지금 오고 계신 분 계시면은 3층 H로 오시면 돼요. 1층이나 뭐 공항철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냥 3층으로 쭉 올라오시면 돼요. H방향으로 오시면 되고요. 왜 뛰고 그래? 지금 기성용 선수 도착했다고 하네요. 관심은 없지만 일단 앞에 오고 있으니까 좀 찍어볼게요. 우리한테 기성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저기도 누가 오고 있네? 여기 누구지? 저기로 오나? 기성용? 키 큰 게 그치? 맞아 맞아. 여기 이제 그란데 코치 지금 오고 계시고요. 아, 네. 지금 별로 보기 싫은 선수 왔어요. 지나갈게요. 고요한 선수라고 방금 지나갔는데요. 아, 저기 기성용 오네요. 기성용 볼게요. 어우, 역광이 쩐다. 네, 기성용 갔고요. 여기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그 부페 고요한 선수 있어서요. 관심 안 가질게요. 아, 네, 저기 홍철 선수 가고 있네요. 난 누구지 몰라. 이제 선수들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선민 선수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기 또 누가 왔나 본데요? 누구야? 누가 있어? 사람 뛰어가는데? 송은미. 송미야 너? 차범근? 아닌가? 차 뛰어가네. 어우, 우리 차범근께서 오시네요. 대박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네, 차범근 전 감독님께서 좀 지나가셨고요. 여기 오니까 뭐 유명인 사람 많이 만나네요. 재밌네요. 정작 문선민 선수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저기도 누가 오고 있는데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문선민 선수는 이마가 네, 좋습니다. 정우영? 정우영 선수래요? 위넨에 있는 정우영 선수. 아닙니다, 그거. 그 선수는 아직 지금 요즘 보울동에 놀고 있는 것 같아요. 후배. 네, 정우영 선수 어디 지나가고 있고요. 뒤에 또. 아, 저기는 이제 전북 현대 이재성 선수 와 있네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 이재성 선수 지나가고 있고요. 네, 팬 서비스 해주고 있네요. 좋은 현상이죠? 어우, 참 많네. 제일 먼저 온 거 같은데? 설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설마. 아니야, 근데. 처음이니까. 별일 없지. 여기서 또 깔 것 같은데. 아, 저기서 맞아. 여기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겠죠. 출정식 사진. 손흥민 나타났네. 손흥민 선수가 지나가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있다. 대박. 누구야? 손흥민. 그렇지. 뒷모습 한번 찍어. 못 찍어. 와우. 엄청나네요. 스타는 스타입니다. 자, 네. 그란데 코치께서 또 지나가고 계시고요. 이미 일찍 도착한 거 아니야, 설마? 막내라고 또 막 씨. 설마? 아니야. 아니죠. 머리만 봐도. 그렇죠. 아니 머리만 봐도 솔직히 아는데. 네, 지금 인모건 라이브 문선민 선수 출국 현장 지금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로는 문선민 선수는 도착 안 했다고 하고 있고요. 도착하면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뭐 될 수 있으면 뭐 짤막한 인터뷰라도 받을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공항 3층에 있는 제2터미널 제3층에 있는 그 H구역이고요. 만약에 오시는 분 계시면은 공항철도 타고 오시면은 그냥 제2터미널역 내려서 3층까지 쭉 올라오셔서 H까지 쭉 걸어오시면 됩니다. 사람 많으니까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아, 네. 저기 또 선수 명 오시는데요. 어우, 뭐 아우라가 장난 아니네요. 오반석 선수네요. 제주 유나이티드 오반석 선수입니다. 겁나 잘생겼어. 제주 유나이티드 오반석 선수 지금 오고 계시고요. 아직 우리 인천의 문선민 선수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것 줄. 이게 뭐랑 이것 좀 걸어주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최대한 그 소통하도록, 네, 답변하도록 해볼게요. 네, 여기 또 문선민 선수의 데뷔 유니폼 10번 마킹한 유니폼 가져왔고요. 제 겁니다. 여기다가 한번 사인 받아보고 인터뷰 한번 딸 수 있으면은 짤막하게 10초라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기 신태용 감독, 신태용 감독 오고 계시네요. 네, 신태용 감독님께서 좀 머리가 많이 부스스 하시네요. 아침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지금 문선민 선수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받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문선민 선수 도착했고요. 안녕하세요. 사인 한번 해주세요. 문선민 선수 밑에 다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저 이것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니폼 샀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임모거 그 혹시 팬페이지 혹시 아세요? 네. 인천 유나이티드 혹시 무슨 것이라고. 네. 거기 지금 라이브 방송 하고 있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인사 한번. 네. 간단하게만. 어제부터 신선하게 돼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잘하고 오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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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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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너 왜 자꾸 나한테 끼어들어? 나 같이 찍는 거야. 어디 사는 거야? 나 이민서 찍을 거야. 이민서? 이민서. 네, 요새 예, 예. 네, 저 와이프분하고 또 알콩달콩하게 또 오셨네요. 와이프분께서 지금 임신한 상태신데 지금 네 다행이네요. 많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문선민 선수 지금 이제 출국 중 수속 발부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최대한 더 찍어 볼게요. 기정님. 왜 아빠?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실제로 만나봤어. 와. 감독님이야. 와 대박. 와 대박 이런 거. 인류의 사람.
몰라. 오,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네, 팬 서비스는 확실합니다. 미안해요. 그치, 그런 것 같아. 그냥 씻고 지나가는 사람 되게 많은데. 문선민 선수 일단 지금 출국수석 밟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저쪽 자리에서 일단 출정식이랑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진행할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한번 라이브 한번 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스쿠 S9님 네. 많은 인천 팬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해서 댓글을 이제 봤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저희가 화이팅 했으니까 최대한 이제 많이 전달이 됐을 거예요. 저기서 뭐 기성용 선수 인터뷰하고 있네요. 별로 관심은 없고요. 조금 있다가 문선민 선수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쪽 자리에서 기자회견 하거나 하면은 그때 라이브 다시 틀도록 하겠습니다.